네, 안녕하십니까. 인준입니다. 영상을 찍는 날은 9월 7일이고요. 오늘도 제가 한 종목 준비를 해왔습니다. 차트 보고 전략 짜보고 시나리오 짜보는 그런 시간들이니까 무조건 매수하지 마시고요. 같이 공부하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준비한 종목 이름은 에코프로라는 종목 준비를 해왔고요. 12만 400원에 9.45% 상승하면서 마감되었고 오늘 거래량은 172만 주 정도 동반해준 종목입니다. 최근에 조금 상승이 약간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애초에 좀 인기가 많았던 종목이라서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흐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조금 크게 라인들이 잡혀 있는 상태였고요. 굉장히 좀 등락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일단은 제가 선을 하나 그었을 때 89,000원짜리쯤 되죠. 9만원짜리, 뭐 89,000원짜리쯤 되는데 해당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등락이 조금 많이 보여졌던 그런 분위기들이 보입니다. 해당 라인 9만 원대 근처에서 버티기가 나왔던 분위기들도 좀 있었고요. 해당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빠졌던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의미가 있는 종목이긴 한 의미가 있는 자리긴 하지만 이 자리를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지지구간대 역할을 조금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좀 들었었는데 그래도 2022년도 7월 달쯤에 그래도 나름 잘 버티면서 추가적인 상승폭을 잘 불러왔던 그런 흐름들이 눈에 보여. 그래서 해당 뭐 자리들은 나름 괜찮았었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에도 10만원대 저항 자리가 깔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10만원짜리쯤 해당 라인에서도 주가가 많이 튀거나 빠지거나 저항을 맞거나 지지구간대로 작용을 하거나 했던 라인들이 충분히 보입니다. 물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틱당 가치가 바뀌진 않아요. 틱당 가치가 이제 100원 단위로 그대로 고정이 돼서 지금 종가도 12만 400원에 마감이 되었는데 그래도 10만원대라는 게 심리적인 좀 압박감을 줄수 있는 그 다음에 나름의 좀 의미가 바뀌는 그런 구간대니까 저항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잘 올라왔다. 그 이후에 이제 앞쪽에 있었던 10만원짜리에 있던 부분들을 잘 버텨주고 추가적으로 올라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볼 자리는 올라오고 나서요. 12만 3천원짜리쯤 되죠. 12만 3천원짜리쯤에 저항자리가 있는데 지금 오늘 그 저항자리를 뚫으려고 도전을 했다가 아직은 뚫지는 못하고 고가 근처에서 이렇게 버티면서 마감이 됐던 것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음날 여기서 거래량이 초반부터 동반하면서 강하게 올라가 준다면 지금 12만 3천원짜리 있었던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서 위쪽으로 저항대가 확 열려버리는 그런 라인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서 좀 강한 저항대였던 자리 넘어가기 전에 미리 보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현재 자리는 이제 배팅 자리. 배팅 자리에서 잘 뚫고 올라가주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분할 매도를 하고 최소익절 라인을 걸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친구는 이제 짧게 봤을 때예요. 손절 단가도 타이트하게 잡고 이제 분봉상 지지 구간대를 11만 8,300원쯤에 잡아놓은 다음에 손절 단가 뭐 11만 8,000원쯤 세팅해놓고 보는 방법입니다. 위쪽 라인만 살리는 그런 전략이고요. 내가 조금 이제 길게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모아가기도 하고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11만원까지는 넓혀서 봐야 돼요. 그래서 11만원짜리 아니면 10만원대 위, 10만원대 위에로 해서 위쪽에서 박스 라인 다시 한번 더 잡히는 것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제 일봉상 저항자리였던 짧게 저항자리 나와있던 11만 4천원짜리도 뚫고 올라왔으니, 추가적으로 저항대를 돌파하는 것도 약간의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혼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섹터나 테마, 흐름들도 같이 잡아주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하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에코프로는 우리가 배팅 자리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제가 더 재미나고 신나는 종목들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